네, 안녕하세요. 홈쇼핑입니다. 네, 오늘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아주 상쾌하죠? 오늘 컴퓨터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뭐 별거는 아닌데 진정한 이제 컴퓨터 인싸분이 사용하시는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던데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네, 컴퓨터 한대 들어왔습니다. 네,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른인데 뭐 먼지 끼는 거 이런 거는 뭐 그냥 먼지 털면은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케이스도 뭐 이렇게 네. 부서졌어요. 케이스가 앞에가 다 날라갔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다 부러졌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부러졌고 뭐 이거 진정한 뭐 그쵸? 네, 컴퓨터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뭐 이렇게 끼얹고 쓰시는지 뭐 그분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다 부서졌어요. 부서지고 그리고 뭐 대박인 거는 더 대박인 거는 여기 쿨러 파워 이것도 몰라요. 어떻게 빼셨지 이걸? 이것도 빼고 쓰셨어요. 와, 이거 진정한 대박 아닙니까? 뭐 먼지 이런 거야 털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뭐 저는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컴퓨터 내 컴퓨터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조금 아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 부셔지고. 근데 이 컴퓨터를 들고 오셨습니다. 뭐 파워 근데 이거 어떻게 뺐지? 원래 이렇게 있던 건 아니겠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뺐지? 아, 참 의문이에요, 의문.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뭐 소리도 이거 심한 것 같아요. 소리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케이스 교체하고 이거 파워도 교체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손님분께서 케이스 교체하고 가신 케이스만 이제 교체하고 가셨는데 기존 거는 그냥 버리고 가셨어요 저희 매장에 여기다 그냥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공임비만 받고 케이스는 뭐한만원 정도만 받고 이거 뭐 파워도 교체해가지고 새 걸로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제가 이거 찍는 이유는 뭐단한 가지입니다. 그냥 뭐 자기 컴퓨터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돈뭐 이게 10만 원, 20만 원 들여서 산것 같진 않고 뭐한 그래도 한 50만 원, 70만 원 들여서 사셨는데 네 아끼고 사랑합시다 내 컴퓨터를 네그 취지에서 제가 올리는 거고요 이런 게 있다 네 그냥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저희 보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네. 아끼고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마치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찌그러졌어요. 뭐, 컴퓨터를 던졌나? 여기도 찌그러지고, 여기도 이렇게 뭉개지고, 컴퓨터를 어떻게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여기도 뭉개지고, 여기도 이렇게 뭉개지고, 전체적으로 좀 컴퓨터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쓰지? 여기 다 뭉개졌어요. 여기도, 뭉개지고, 여기도 뭉개지고, 여기도 좀 찌그러졌고, 여기도 찌그러졌어. 여기도 찍어주고 여기도 찍어주고 컴퓨터를 사랑하고 아껴 씁시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